연예계에 놓칠 수 없는 소식들. 섹션 위클리 초이스 스타트. 배우 이민호 사회복무요원 첫 출근. 빅뱅의 3을 시작으로 김준수 씨, 광희 씨까지 올해는 스타들의 군입대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또 한 명의 톱스타가 입대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한류 스타 이민호 씨인데요. 한국을 넘어 해외 팬들까지 사로잡은 최고의 스타 이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이민호 씨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팬들. 이민호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이민호 씨. 팬들에게 별다른 말 없이 눈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한 뒤 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근한 지 20분 만에 밖으로 나오는 이민호 씨. 어디를 가는 걸까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민호 씨는 다른 기관으로 근무지를 발령받아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조기 퇴근이란 잘못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민호 씨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이유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인데요. 지난 2006년 허벅지와 발목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던 이민호 씨 때문에 액션 연기를 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민호 씨, 2년 뒤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